안녕하세요. JCM 여행TV의 JCM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토 최서단의 아름다운 섬인 백령도를 소개합니다. 여행에 도움이 될 다양한 정보를 담았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령도는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쾌속선을 타고 갑니다. 소청도와 대청도를 지나 3시간 40분 만에 백령도에 도착합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두무진입니다. 두무진 포구에 주차를 하고 걸어서 두무진으로 이동합니다. 기암괴석 사이로 데크길이 잘 조성되어 있고 평화로운 포구의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10분 정도 후에 두무진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웅장한 기암괴석들이 보이고 시원한 바다 풍경이 드러납니다. 둘레길을 따라 해변으로 내려갑니다. 왼쪽으로 내려가면 촛대바위가 보입니다. 시원한 파도 소리가 일품이고 웅장한 바위들이 병풍처럼 서 있습니다. 이곳은 장군들이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는 모양이라 해서 두무진으로 불립니다. 1997년에 명승으로 지정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입니다. 많은 기암괴석들이 병풍처럼 어우러져 신비로운 광경을 보여줍니다. 금강산의 마물산과 비견되어 서해의 해금강으로 불립니다. 늙은 신의 마지막 선물이라고 불리는 선대바위를 비롯해 코끼리바위, 물개바위, 장군바위 등이 유명합니다. 주로 사암과 규암으로 되어 있고 4층 위에 물결 자국이 관찰됩니다. 간조시에는 촛대바위 근처까지 갈 수 있습니다. 둘레길 우측으로 가면 선대바위를 가까이 볼 수 있는 굴이 나옵니다. 놀라운 자연의 조각풍을 지나 선대바위의 웅장한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해질녘에는 전망대에서 아름다운 일몰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행지는 두무진 유람선입니다. 두무진 포구에서 출발하고 왕복 50분이 소요됩니다. 선대바위를 시작으로 웅장한 두무진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모양의 각종 기암괴석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천안함 위령탑 근처에서 다시 돌아옵니다. 세 번째 여행지는 용기포 등대해안과 구등대입니다. 용기포 구항에 진입로가 있고 10분 정도 올라가면 등대해안이 나옵니다. 이곳에서는 규암이 풍화와 침식작용으로 생긴 다양한 지질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해식동굴 해시같이 그리고 해식기둥이 많고 암석덩어리가 몽돌로 변하는 과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끼리 바위는 놀라울 정도로 닮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간조시에는 우측에 있는 해식동굴에서 멋진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작은 회식 동굴은 물때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령도가 뛰어난 자연 경관을 지닌 국가 지질 공원으로 지정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산 위쪽으로 올라가면 경치가 아름다운 구등대가 나옵니다. 지금은 폐등대이지만 주변 전망이 좋고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네 번째 여행지는 용트림 바위와 습곡 구조입니다. 용트림 바위는 파도와 바람을 이겨낸 해안 절벽의 극히 일부가 살아남은 것입니다. 마치 몸을 뒤틀며 승천하는 용과 같은 형상을 보여줍니다. 절벽의 우측으로 돌아가면 천연기념물 507호인 남포리 습곡이 나타납니다. 이곳은 강한 힘이 지층에 작용하여 지층이 변형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행지는 사곶 해변입니다. 규암 가루가 두껍게 쌓여 이루어진 해안으로 길이 2km의 사빈이 나타납니다. 세계에서 두 곳밖에 없는 천연 비행장이기도 합니다. 전에는 군사 통제 구역이었지만 1989년부터 개방되었습니다. 현재는 인기 있는 하계 휴양지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여행지는 사곶 해변 전망대입니다. 입구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전망대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사곶 해변의 환상적인 경치와 에메랄드빛 바다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여행지는 콩돌 해변입니다. 콩할 만한 자갈들이 널려 있어 콩돌 해변이라 불리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규암이 부서지고 파도에 의해 달아서 만들어진 해안이고 길이는 800m입니다. 파도가 자갈에 부딪히는 소리가 정말 아름답고 산책이나 자갈찜질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여행지는 한이 해변입니다. 지질 명소인 감남한 포획을 확인할 수 있고 전박이 물범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특히 9, 10월에는 물범 바위 위에서 전박이 물범을 가장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의 해변입니다. 아홉 번째 여행지는 천안함 46 용사 위령탑입니다. 이 위령탑은 북한의 천안함 피격으로 희생된 장병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세 개의 주탑이 서로 바치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 영해, 영토, 국민을 수호한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추모와 동시에 주변의 멋진 풍경도 감상하기에 좋습니다. 열 번째 여행지는 끝섬 전망대입니다. 주차장에 있는 정자 주변으로 백령도 동쪽 해안의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2013년에 개장했고 전망대에서 북한 땅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청각을 통한 안보 교육과 전시물 관람이 가능합니다. 열한 번째 여행지는 심청각입니다. 전래소설인 심청전의 배경무대인 백령도에 지어졌고 인당수가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내부에는 효 사상을 함양하는 전시물과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2층에는 백령도에 대한 전시물이 있고 창문을 통해 북한 땅이 보입니다. 특히 해질녘에는 아름다운 일몰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12번째 여행지는 중화동 교회입니다. 이곳은 최초의 기독교 복음 전례지로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예배당 옆에 기독교 역사관이 있고 다양한 자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추천 숙소는 백령 캠핑카 펜션입니다. 주요 관광지와 가까운 위치여서 좋고 최신 시설을 자랑합니다. 섬에 있는 숙소이지만 모든 필요한 물품들이 잘 구비되어 있고 깨끗하며 안락한 곳입니다. 화장실도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여행사도 함께 운영해서 편리하고 카라반에서 캠핑 분위기도 즐길 수 있습니다. 친절한 사장님 가족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즐겁고 편안한 백령도 여행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이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